많은 분들이 당뇨를 병으로 알고 계시지만 병이 아닌 증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에 1명이 당뇨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환자 수가 급증했고 연령대도 낮아져 30대에도 약을 먹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뇨는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당뇨관리법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관리법 첫 번째는 1일 6식입니다. 밥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닌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인데요. 혈당을 높이는 원료 자체를 줄이면 100% 다 흡수해도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3끼 양을 반으로 나눠 6끼로 섭취하면 됩니다. 더 적은 양을 섭취하기 위해 평소 드시는 양의 절반으로 하여 6끼로 나누게 되면 몸에 필요한 칼로리가 충족되지 못해 폭식을 하게 되고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평소 식사량을 기준으로 해주세요. 두 번째는 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관리하기인데요. 1등 공신이 식이섬유입니다. 흡착 능력이 뛰어나 당을 붙잡아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식품은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체내에 있는 당을 빨리 소비하기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많이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식후 30분부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므로 그때 맞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격하거나 오랜 시간 운동을 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줄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체내에 남은 당 배출하기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액에 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소변을 통해 배출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섭취하여 끈적한 피를 희석해주시면 혈액순환 유도는 물론 소변을 통한 당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마지막은 당대사를 촉진하여 소비하는 것입니다. 대사를 주관하는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당대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B군과 인슐린의 원료인 아연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함유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나물TV 3분 요약 시간 당뇨관리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짧게 핵심만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